희망 연봉에는 얼마를 적어야 하나? 이것도 재밌겠네요. 여러분들 얼마 적을 건지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죠. 희망 연봉에는 여러분들 얼마 적을 거예요? 희망 연봉? 아, 장난하지 말고. 아, 5천 어떻게 주냐? 1억. 1억. 4천. 6천, 4천. 2500 주는 대로. 사요나라 2800. 되게 현실적. 2400.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뭐냐면 보통 그러니까 요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 나오는 거 굉장히 좋고요. 지금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그 동종업계 요렇게 쓰시는 분들 있죠. 동종업계 수준 또는 뭐 회사 내규에 따름. 요거는 채용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연봉을 물어보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본인의 시장 가치를 내가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 직무 강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직무 강점, 뭐 자격증, 경험, 경력 이런 거겠죠? 그 부분을 염두를 해 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좀 빨리 할게요. 질문 5가지 남았어요. 서류 심사 시